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의 핵심 전력은 다양한 전투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공군은 최초로 F-86 전투기를 도입한 뒤 전술적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F-4, F-5 전투기가 추가 도입되며 독자적인 항공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에도 성공하며 막강한 전투력을 향상시켰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엔 오늘의 달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 52 시험평가전대 정다정 소령입니다. 저는 국내에서 개발을 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도입하는 항공기 혹은 모든 공군 무장 체계에 대해서 시험비행 임무를 맡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항공기의 한계를 시험하는 테스트 파일럿. 정다정 소령은 그 분야에서 남다른 재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대에서 이제 유일한 여성 조종사로 여러 가지 다기종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항공기를 섭렵하신 시험비행의 달인이다. 극한의 상황을 조성해 전투기의 결함을 찾아내며 항공기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테스트 파일럿, 시험비행의 달인 정다정 소령을 만나봅니다. 달인을 만나러 온 곳은 공군 52 시험평가전대 281 시험비행대대인데요. 국내에서 운용되는 모든 항공기의 성능과 안전을 검증하는 곳입니다. 그와 함께 국산 항공기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 중인데요. 52 시험평가전대는 공군의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시험평가하는 시험평가 업무와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가망의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9년 창설 이후에 200여 건의 시험평가와 100여 건의 가망의증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 중에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최초의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281 시험비행 대대의 구호는 우리가 처음이다라는 구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평가와 가망의증을 통해 우리 동료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안전하고 완벽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라는 막중한 책임감 아래 검증되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281 시험비행대대. 그들의 노력 덕분에 공군의 핵심 전투력이 완성되고 있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기상이 투포 220 12나트 7마일 3000의 3옥타. 위기지는 광주 잡고 2반에 빨고. 안전한 비행을 위해 기상 확인은 필수인데요. 오늘의 달인 정다정 소령의 첫 일과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오늘 비행하기 전에 기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지의 기상이 바람이나 시정이 얼만큼 좋은지 그리고 비행을 할 임무 공역이 구름이 얼마나 차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지금 절차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비행이 가능한 날씨라는데요. 기상 확인이 끝나면 다음은 비행 전 브리핑을 갖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브리핑 실시하겠습니다. 항공기는 FA-50, KF-16, VC. 연료는 둘 다 MT던데 MT 맞지? 아, 네. MT로. 지금 기상은 무기지 러닝 2포, 220, 12나트 정풍 불고 있고 7마일, 3000의 3옥타. 기상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체이스 와서 몇 번 해봤지? 네, 한 세 번. 세 번 정도? 네. 그러면 오늘 어차피 데모니까 네. 떠서 비주얼 인스펙션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대형 벌리는 걸로 할게. 그래서 지금은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편조 비행에 앞서서 비행에 있어서 적용될 제너럴한 사항들 이런 점을 주의하자라는 기상 절차를 같이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비행 전에 브리핑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시험비행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시험비행을 한다는 거는 전체적인 처음 개발되는 비행기에 대해서 이 항공기가 얼만큼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항공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이 고도 속도에서 얼만큼의 특성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베타 테스트랄까? 그런 거를 하고 있는 비행입니다. 새로운 항공기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역을 확장하는 임무. 테스트 파일럿의 역사는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개발돼 발전을 거듭해온 항공기는 한때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때문에 세계는 항공기의 전투 능력 향상에 몰두했고 그 중심에는 테스트 파일럿이 있었는데요. 인류 최초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첫 예거를 시작으로 수많은 테스트 파일럿이 목숨을 건 비행을 이어왔고 그 결과 최첨단 기술이 탑재된 신형 전투기들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개발 시험 비행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투기 조종사로서 총 70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과 4대 이상의 전투기를 같이 리더로서 끌 수 있는 4기 리더 이상의 자격이 요구됩니다. 전투비행 조종사로 임무를 수행하던 시절 시험비행 조종사인 선배의 모습에 감명을 받아 도전하게 됐다는데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자신만의 경험을 살려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최초의 여성 시험 비행 조종사로 선발될 수 있었는데요. 워낙에 많이 없었고 여자 조종사가 전투 조종사도 많이 없었지만 또 처음 개발 시험 비행은 더 처음이다 보니까 좀 느끼는 책임감도 맞중하게 있긴 있었습니다. 저 이후로 저 때문에 안 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후배들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비행 훈련을 제가 2년을 이제 받았는데 그 2년보다 더 힘든 11개월 교육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발 시험 비행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본적인 어떤 운동 역학적인 부분들, 엔지니어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공학적인 이론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비행을 하고 분석을 하는 과정이 기존의 조종사로서는 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전투 조종사가 되면 자기 기종만 운영을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기종을 이제 섞어서 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비행에 앞서 오늘 테스트할 항목들을 보고합니다. 네, 챔버 알파 비행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상은 모기지 런웨이 2포 정풍 불고 있고 운구 아주 양호합니다. 공역 인바운드에서는 2만 피트 이상에서 성능, 특성 수행한 다음에 RTV 할 때도 비주얼 인스펙션, 풀스탑은 스트레이트 풀스탑 넘버 2, 2마일 트레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불쑥 가시죠. 그러면 비행 전 모든 절차는 끝이 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비행 준비에 돌입합니다. 여기가 장구반이거든요. 헬멧이랑 비행 장구들이 다 여기 보관돼 있고 여기는 1년 내내 항온 항습 유지되도록 해서 장구들이 네, 좀 민감하기 때문에. 비행 중 압력 차이로 생기는 중력 변화를 극복하려면 장비 착용은 필수입니다. G슈트입니다. 다섯 군데로 나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해서 이거를 항공기 이 부분을 연결하면 이제 하이지 기동을 할 때 여기로 공기가 들어와서 이게 엄청 꼭 조여지면서 그 피를 이렇게 쪽 짜올려서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방지해주는. 조종석과 연결돼 돌발 상황 발생 시 안전한 비상 탈출을 돕는 하네스도 꼼꼼히 착용합니다. 이렇게 챙기면은 오늘 비행에 필요한 도구는 지금 다 착용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신을 지키고. 구호 준비. 준비. 우리가 처음이다. 그렇지. 안전하게. 네. 다녀오겠습니다. 안전을 다짐하는 구호를 외친 뒤 비행장으로 나서는데요. 오늘 시험 비행은 총 3명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데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험 비행을 위해선 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세 분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군요? 네, 오늘 네. 이렇게 저랑 같이 한 비행기 타시고 네. 넘버 2에서 두 대. 네. 뒤에서 어떤 역할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안전비행이 될 수 있도록 네. 자세라든지 엔진 계획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위치 파악이라든지 네. 넘버 2와의 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험비행의 추적기로서 이제 기체 내에서 볼 수 없는 외장이나 이런 것들을 기체 외부에서 따라다니면서 예. 혹시 새는 것이나 아니면은 외장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봐주고 교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일반 비행과는 달리 상황별로 작동 모습 등을 세밀하게 관찰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 이 비행기입니까? 네, 오늘 탈 비행기는 이거고요. 이거는 FA-50 항공기.
그렇다면 오늘 시험 비행에 나선 FA50 항공기는 어떤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52 시험평가전대 정다정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탑승할 이 전투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전투기는 FA50 경 공격기 항공기로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역시 T-50 계열 항공기지만 이제 공격기로서 전투 임무를 겸비하고 있는 그런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전투기 항공기의 노즈 부분이라고 해서 이 안에 이제 항공기의 레이더가 들어있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이런 프로브들은 항공기가 공중을 날고 있을 때 에어 데이터들을 받아서 고도 속도를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테이크라고 해서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쭉 압축을 시키고 연료 분사시키고 이제 폭발을 시켜서 항공기 추진력을 얻도록 하는 공기 흡입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폭탄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거는 연료 탱크입니다. 이 안에 연료가 담겨 있어서 항공기의 어떤 도시락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는 이 안테나들이 뭐 통신이나 항법 장비들을 위한 신호를 주고받는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스피드 브레이크라고 해서 공중에서 쭉 벌리고 모으면서 저항을 주면서 항공기 속도를 늦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전투기이다 보니까 실제 전투 임무에서는 여기서 항공기 안에서는 건이라고 하는데 미사일이랑 진비없는 큰 블랙이 초당 100발 이상의 속도로 쭉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는 최근에 폴란드에서도 수입을 했고 앞으로 무장 장착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면은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받게 될 그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공중에서 여러 가지 시험 비행 기법들을 수행을 하는데 그중에 오늘은 성능과 비행 특성 기법을 이 항공기로 연습하기 위해서 넘버2 체이서 항공기와 조종사와 같이 비행을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점검은 정비사들이 하지만 이륙 전 최종 확인은 조종사의 몫입니다. 전투기 유압류의 압력과 오일의 양을 점검하는데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정비사분들이 워낙 잘 해주시지만 그래도 비행 전에 마지막으로 조종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아, 이상 없다 딱 하면은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비행기를 점검할 때 늘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비행기는 늘 엉망이다 인데요. 검증되지 않은 신형 항공기로 하는 비행이기에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얼마 정도 비행하시는 겁니까? 한 1시간 정도 있다 내리고. 1시간 정도? 아, 예.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제 남은 건 이륙뿐. 오늘도 안전한 비행을 바라며 힘찬 출발을 해보는데요. 2009년에 임관해 비행 경력만 14년째인 정다정 소령. 베테랑이라면 베테랑이지만 비행하는 순간은 늘 처음처럼 긴장됩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과 맞닥뜨려야 하는 시험 비행의 경우 더욱 그런데요. 정다정 소령의 항공기를 보좌할 추적기까지 이륙하고 본격적인 시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비행의 주 목적은 FA-50 항공기의 성능을 확인하고 추적 비행기와 함께 시험 비행 기법을 숙달하는 건데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과 컨트롤 방법이 비슷해 훗날 예정된 KF-21의 시험 비행을 대비한 훈련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만 피트 상공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곧바로 선회 비행을 시작합니다. 항공기의 속도를 최대치로 올린 다음 얼마나 좁고 넓게 선회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건데요. 이에 따라 전투기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결정합니다. 좁은 반경으로 선회하면 적기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지 못하고 적기 쪽으로 빠른 선회가 가능하면 무기를 발사할 기회를 빨리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FA-50은 순간 선회율이 우수한 항공기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시험 비행을 통해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꽤 유익한 시간이었다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좋은 비행이었어요. 저 넘버 투 친구랑 호흡을 많이 맞추는 연습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시험 비행 기법 많이 연습하는 거에 우주를 중점을 둬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임무 자체가 제가 있는 전투 비행대대에서 있는 그런 비행이 아니다 보니까 꽤나 색다른 경험이었고 또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외형 보시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오늘 문제 없었습니다. 비행을 마친 세 사람 어깨 위에 짐이 잔뜩 올라가 있네요. 바로 멋짐. 이러한 노력이 있기에 한국형 전투기의 미래가 밝은 거겠죠? KF-21 보람의 시험 비행이 한참 지속되고 있습니다. 같이 인벌브 되면서 지금 뭐 지상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초음속 비행을 처음 할 때 그때 제가 체이스로 붙으면서 제 뒤에 사진 기사님을 태우고 동영상을 촬영했거든요. 음속을 돌파한다는 게 항공기 구조적으로나 엔지니어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 극복해야 할 큰 태스크지만 사실 조종사 입장에서는 아 이제 음속 돌파했구나 이런 느낌밖에 없었고 그래도 보면은 보람에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잘 만들었다 그 생각 있었습니다. 항공기의 안전성을 검증해 조종사의 생명력을 높이는 임무. 이를 위해선 테스트 파일럿과 함께 꼭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공군에 들어오는 항공기들은 모두 이들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요. 군에서 요구한 성능과 특성 등이 잘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각자 원래 있던 업무 자리에서 이제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제 새로 개발되거나 뭐 구입하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분야에서는 베테랑들이 오셔서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들 사업을 하나. 성능 파악과 함께 안정성도 평가하고 있는데요. 항공기뿐 아니라 항공 무기나 특수 비행복처럼 공군의 임무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꼼꼼히 검열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엔 이곳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제 가망 인증실에서도 무장 항정과라는 곳입니다. 네. 그 가망 인증실이 군용 항공기의 안전을 검증하는 곳인데 공군에는 유일한 곳이고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평가하는 가망 인증실. 그 중에서도 이곳은 전투기에 탑재된 무장 체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이를 인증하는 곳인데요. 저희 무장 항정과는 네. 우리 이제 가망 인증 분야에 그 표준 가망 인증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 공학적인 그 17개 분야 중 5개 분야 비행 제어, 컴퓨터 자원, 전자기 환경, 전기 네. 분야에 대해 가지고 기술적인 그 공학적인 검토를 하는 부서입니다. 무장 항전 체계가 점점 발전하면서 검토해야 할 항목도 늘었습니다. 기본적인 성능은 물론 소프트웨어 등 보다 넓은 분야를 꼼꼼히 인증해야 합니다. 그렇게 달인의 공식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정만이 남았다는데요. 마무리 운동해야지 오늘. 빨리 하고 퇴근하자. 바로 체력 단련 시간입니다. 시험 비행 임무는 낯선 환경이나 위험한 조건에서 무리한 비행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만큼 체력 소모가 큽니다. 간단하게 10회씩만. 때문에 평소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길러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행 시 가해지는 중력을 이겨내려면 근력은 필수인데요. 이를 위해 우리의 달인 정다정 소령은 언제든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운동법을 만들었습니다. 아, 요거는 타바타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20초 동안의 유산소 또는 무산소 운동을 쭉 하고 한 10초간 쉬면서 심박수를 유지하고 또 바로 다음 운동을 하면서 운동 효과를 조금 극대화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해서 한 4분 정도 되는 시간에 한 6, 7개 되는 운동. 타바타 운동은 짧은 시간에 고강도의 운동을 연속해서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근력과 유산소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시간 대비 높은 운동 효과를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팬데믹으로 헬스장을 찾을 수 없게 되면서 시작한 운동이라는데요. 근데 운동을 진짜 매일 하시거든요. 예. 저게 제가 스태미나가 많이 쓰이는 운동이거든요. 예. 저는 아마 못할 거예요. 저. 태우 같이 할래? 태부터. 네? 같이 할래? 4분 딱 빡세게 해보자. 네, 한번 하시죠. 매트. 네. 도전해 보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괜찮지 않은데 선배가 하자니까 해야죠 뭐. 젊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젊음을. 아 그렇군요. 고. 자이반 타이반으로 시작된 합동 타바타 운동. 평소 웨이트로 단련된 체력이니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했건만. 어 벌써 힘들어 보이는데요. 10초. 자 스쿼트 10개. 스쿼트 10개. 하지만 시작을 했으니 끝을 봐야죠. 다시 시작되는 운동. 스파이더 푸셔. 고! 고! 이게 진짜 간단할 것 같은데 실제 해보면 엄청 힘들거든요. 지옥의 타바타 운동이라는 표현도 있을 정도잖아요. 10초 쉬고. 아, 맞아. 복근만 남았어. 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배가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운동. 복근까지 단련해주면 끝입니다. 끝! 저는 정다동 선생님 20대십니다. 아, 그래요? 저는 40대. 아니, 왜? 사실 이게 땀처럼 보이시겠지만 저 울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는 이제. 좋다야, 같이 하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재밌다. 아, 진짜요? 아, 선배 부르시면. 같이 하자. 당신의... 굵은 땀방울과 함께 달인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예정돼 있다는데요. 그리고 이를 위해 출근과 함께 책상에 앉았다는 정다정 소령. 빼곡한 시험 비행 일정으로 미뤄뒀던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요. 아무래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기존의 이론이라든가 비행 원리들을 계속해서 쭉 익혀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이제 사업 계속 진행하면서 전반적인 시험평가 수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큰 틀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50일 전 때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이 서류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페이퍼워크를 엄청 많이 하는 곳이더라고요.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다른 업체에 있는 분들과도 이제 대화를 해야 될 그런 회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또 우리의 입장을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많이 연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테스트 파일럿은 항공기 기체의 구성은 물론 복잡한 항공 역학도 자세히 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돌발 상황에서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남다른 전문성을 갖추려면 철저한 교육이 기반돼야 합니다. 이어책 스틱 먼저, 풀백, 풀포워드, 뉴트럴, 그다음 레프트, 라이트, 뉴트럴, 러더, 레프트, 라이트, 뉴트럴. 이때는 MC랑... 오늘은 이를 위한 교육이 있는 날인데요. 새롭게 선발된 테스트 파일럿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잘 보면서 하면 되고 고쳐놨을에 맞춰. 지금 교육생들이 다음 주에 해미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는 우리 KT-1 시제기를 가지고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기본 일반적인 KT-1이랑은 다르게 실시간 정보 전송 장치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테크닉으로 비행을 한다 이런 것을 수업하는 시간입니다. 속도를 충분하게 줄여서 준비를 하는 거지. 점점점 피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될 거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안에서 쭉 원하는 시까지 당기면서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생들은 이곳에서 약 10개월간 항공 이론과 실무를 배우는데요. 테스트 파일럿으로서 첫 관문인 셈입니다. 들고 계신 건 뭔가요? 아, 정신봉이라고 해서 교육생으로 매년 입과를 하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정신봉 수여식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여기 역대 개발 시험 비행 교육 과정을 거친 역대 조종사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고 정신 차리고 우리 안전하게 비행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10개월의 교육 기간을 포함 2년여의 시험 훈련 기간을 무사히 수료하길 바라는 뜻에서 수여하는 것이랍니다.
교육이 끝난 뒤 잠시 쉴 법도 하건만 정다정 소령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갑니다. 여기 핫주로로 나오셨네요? 네, 오늘 비행이 있어서요. 아, 또 네, 비행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성능이랑 특성 비행을 했다면 오늘은 아무래도 전투조종사인 친구 기량도 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네. 조금 더 다이내믹한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기량을 시험 비행 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건데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공기에 또 다른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시험 비행의 달인 정다정 소령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조종사로서는 모든 비행이 안전하게 다 수행되는 게 가장 우선이 되겠고 제일 처음 개발 지원 비행 조종사에 지원했던 것처럼 정말 좋은 비행기, 좋은 전투기, 좋은 무장들을 제가 시험 비행 맞춰서 동료나 후배들이 훌륭한 무장으로 각자 공군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포부입니다. 우리가 처음이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발 시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승!